자영업을 포함한 도내 소상공 업체 10곳 중 3곳은 연매출이 2천만 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의 소상공인 수는 광주, 전남보다 훨씬 많은 데다 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3년을 버티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고차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년 기준 전라북도의 소상공 사업체 수는 24만 1천 개로 지난 2015년보다 6만 3천 곳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사업체 수는 장수가 2배 가까이 순창도 70% 넘게 늘었습니다. 소상공업계 전체 매출 규모는 25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체당 매출액은 2.9% 증가에 그쳤습니다. 2015년 대비해서 이제 연간 매출의 구간이 5천만 원 미만인 그 영세 사업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늘었거든요. 그게 제일 큰 영향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실제로 소상공 사업체 10곳 가운데 3곳은 연매출이 2천만 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1년에만 영업 중인 10곳 가운데 한 곳이 문을 닫았고 폐업한 곳 가운데 영업기간이 3년 미만인 곳은 50%가 넘었는데 이런 추세는 2015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소상공업계 종사자 수는 2015년 7만 명에서 21년에는 8만 7천 명으로 늘었는데 사업체 수는 도소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 순이었습니다. MBC 뉴스 고창원입니다.